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무섭게 나오시는데 얼굴이. 네, 마지막으로는 원 서클 오브 엑셀런트 프레지덴셜 앰버서더 문희선 그룹장님이십니다. 그룹장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그룹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Z그룹의 수장이시며 항상 열정 가득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문희선 그룹장님이십니다. 저희 그룹장님 모실 때 큰 랜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그룹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요일 오후에 푹 쉬셔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이 온라인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요. 선선해진 날씨 탓에 기분이 좋은 그런 가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딱 이 날씨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드시죠. 요즘에 코로나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도 많고 또 힘들어하면서 굉장히 암담한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론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 기회가 있나? 어떤 기회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지?라는 생각에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뀐 생존 공식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비대면으로 전 세계 국경 없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죠. 여기는 일본, 캐나다, 미국에서 직접 참여하고 계시고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우리가 직접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여러분 하위에 뭐를 입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죠? 상이나 얼굴은 보이는데 밑에 반바지를 입었는지 아니면 편안하게 뭐 제일 편한 차림으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국경 없이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이렇게 모이고 있고 또 좋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가 같이 함께 이끌어주고 도와준 문화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미래를 편안하게 사시려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정보를 듣는 것도 디지털 시대의 리더로서 능력을 키워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절대 졸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오늘 귀한 강사님들 모셨으니까 잘 듣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룹장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귀하고 값진 시간을 저희에게 내주신 강사님들이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랠리 시작할 텐데요. 이번에 오실 강사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이분의 강의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분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하버드대학교 경제학 학사를 수료하셨고요. 타임블록, 켄트킨의 베리타스 등 여러 책을 집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관리, 시간관리의 기재이시며 여러분 세바시 많이 보시죠? 저도 정말 즐겨보는데요. 세바시에서 젊을 때 미치지 않으면 미친 것이다 라는 멋진 강연으로 많은 분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분이기도 합니다. 켄트킨 강사님 모실 때 우리 더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다들? 다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다들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3시 10분까지 이렇게 된 거라서 자 먼저 일단 쉐어부터 먼저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되게 고생 많으시죠? 저희도 계획을 하던 모든 행사들이 원래 일본에서 큰 행사를 이번 올림픽 끝나고 일본에서 준비를 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소프트뱅크 일본 본사도 가서 임원분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모든 게다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초반에 올해 4월 달에 코로나의 비밀이라는 책을 서둘러 빨리 적응을 해서 이제 책도 한권더 냈고 지금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지금 오늘이 24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강의를 해오다가 뉴스킨 우리 뭐 가족분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 60분, 70분 가량 보려고 해요. 그래서 산업적으로 이거를 저는 좀 다가가고 싶고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이게 변경이 될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여러분 집에서 쉬시는데 저도 뭐 여러분 이렇게나마 볼수 있으니 너무 반갑고요. 요게 이제 간단한 표지였어요. 네트워크 사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뉴스킨 사업을 왜 하십니까? 뭐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할까 했을 때 그냥 제품이 좋아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게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것도 알아야 되지만 남의 것들,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에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좀 다양하게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나이만 먹어가는 당신에게 특별한 학벌이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학벌이 있어도 요즘은 구직이 힘듭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하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하고 치킨집을 하려고 해도 목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치킨집을 해도 알바생들이 배달을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50대 사장님이 직접 치킨을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죠. 치킨집을 해도 여러분이 결국 사장이 직접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돈을 벌기는커녕 굉장히 일찍 이 세상을 이직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씁쓸한 현실인데 지금 한국이 그렇습니다. 기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돈 벌기가 매우 힘들어진 세상이 왔습니다. 나이만 먹어가는 당신에게 창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당신에게 대출받을 부동산이 없다면, 그리고 나이만 먹어가는 당신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면, 우리 김연아나 뭐 박찬호나 뭐 박세리나 그런 특별한 재능이 없다라면, 또한 여러분한테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면, 여러분 요즘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말이 참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도 감방 가서 1년 살았고요. 지금 어떻게 기소가 될지 모르고 대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요즘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여러분이 아예 뭐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하겠다. 난 서울이 싫다. 도시가 싫다. 네. 조금 소리가 많이 나서. 요거를 묵음을 뮤트를 해주시면 돼요. 다른 분이 뮤트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시골에 내려가서 귀농할 생각이 없다면, 그리고 현장에서 노가다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켄트키님, 네. 음소거 되어 있어서요. 안 들립니다. 누가 저를 뮤트를 눌렀는, 아, 예. 누군가 저를 뮤트를 눌러버려가지고. 전체 다 눌렀나 보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다들 들리시죠? 이게 줌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몸을 쓰는 노가다를 할 생각이 없다면, 자금을 대줄 부모님이나 처가댁, 시댁에서 여러분한테 다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교육하는 것을 즐긴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러분의 적성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글로벌 회사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국 인구 5천만 명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거의 800만 명에서 900만 명 정도가 한국에서만 네트워크 마케팅 하고 계세요. 거의 20%가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00만 명, 9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 글자로 줄여서는 네마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네마는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에요. 다른 사람을 계몽시키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리드하는 거고 인도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에듀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되는데 세일즈 능력이에요. 세일즈 능력은 이제 마케팅과도 비슷한 거이기도 한데 뭐 일단 저는 뭉뚱그려서 둘 다 하나의 범주로 보겠습니다. 세일즈 능력을 기르셔야 되고 마케팅 능력이 키워지실 거예요.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의 세일즈 능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자, 제일 제가 보기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영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예요. 여러분 그 애플 한 회사가 대한민국 모든 이 상장사들의 시가총액과 맞먹는다라는 걸 아시죠? 애플이 무지막지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애플이 그냥 삼성과 단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고요. 그 애플을 지금까지 만든 게 스티브 잡스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를 보면 이 사람이 영업한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항상 새로운 물건들을 우리한테 혁신을 시켜주는 사람이지 물건을 팔러 나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세일즈 한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를 뼛속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애플을 지금까지 키워왔는지를 스티브 잡스를 보면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늘어나실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최고의 세일즈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뭐 일요일이라서 교회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고 헌금까지 걷어갑니다. 현금으로 매주 월 4회 세금도 잘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세일즈맨은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영업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거는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산업적으로 경제적으로 경제학계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모든 종교를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사, 목사 다 영업하는 세일즈맨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보지 않고 경제학적으로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최고의 상품은 바로 종교가 아닌가. 그런데 애플도 마찬가지로 거의 종교와 비슷하고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의 여러 유명한 회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의 종교화, 신앙처럼 그 제품들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뭐 뉴스킨 뭐 이런 그 뉴스킨 하시기 전에 무엇을 팔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으면요. 여러분 저절로 팔려요. 대기업한테. 그냥 이력서만 써도 여러분은 그냥 대기업에서 와서 여러분들을 스카우트하거나 모셔갑니다. 즉 뭐냐 하면 사람은 결국 팔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벌을 쌓는 이유는 팔리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팔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팔아야 되는데 이병헌 같은 영화 배우는 여러분 잘생겼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와 연기를 팝니다. 의사는 자기의 지식과 기술을 판매하죠. 임영웅은 목소리를 팝니다. 임영웅의 노래를 참 들어보면 저도 되게 차분해지고 뭔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의 감성과 목소리를 파는 게 가수이고 마이클 조던은 자기의 스포츠 능력을 팝니다. 국회의원은 지금 여기 싸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한테 공약을 팔죠. 희망을 팔고 나는 나라를 이렇게 이끌겠습니다라고 어찌 보면 허풍인지도 모르는 공약을 팔고 당선이 되고 매월 2천만 원 넘게 국민의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들은 희망을 파는 거죠. 여러분의 무기와 여러분만의 칼이 없으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버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무기를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자, 다른 사람들은 다단계라 부르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는 이거를
MLM이라고 해요.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멀티 레벨 자체가 다단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한국에서는 다단계라고 욕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욕하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산업에 들어오신 거예요. 결코 네트워크 마케팅은 쉽지 않은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단계라고 말을 하고 안티 사이트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몇 개도 보고 그 사람들의 포인트도 들어보고 하면서 여러분들 이게 안티 사이트를 여러분이 그냥 문을 닫고 그들의 귀를 열지 않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안티 사이트도 가서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네이버로 모든 것이 검색되고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피지기, 적도 알아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방도 다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그래야지 진행할 수가 있죠. 참고로 여러분,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뭐 다단계고 뭐 사기고 말이 많아도 어쨌거나 시장이 존재하고요. 중국 시장도 커지고 있고 해외 개발 도상국 중심으로 매우 매우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단계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폄하하는 소리가 듣기 싫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굉장히 강한 뿌리와 정체성 그리고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단점, 명확히 분석하고 공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학벌을 따기 위한 공부는 10대 때 하는 학원에 가서 서울대,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는 굉장히 피상적이고 간단한 공부지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공부고요. 실제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대충 이것 좀 하면 돈 좀 된다더라, 굉장히 허황된 꿈을 가지고 허투루 준비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10대 때 하던 공부랑은 굉장히 다르게 뼈를 깎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단순히 볼 게 아닙니다. 자, 다른 사람의 눈초리와 뒷담화가 두렵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올리브 영 가서 로션 사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좋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제품을 알리고 싶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 1년 동안 여러분이 선택한 회사의 시스템을 완전히 내가 배우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언젠가는, 제가 타이포가 있네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브랜드, 저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뉴스킨만 하셔서 뉴스킨으로 부자 되세요. 저는 여기에서 끝나고 싶지가 않고 뉴스킨으로 부자도 되시고 좋은 제품도 쓰시지만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여기에 노하우와 이걸 해서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꿈을 꾸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이 강의를 제가 하는 명분이에요. 단지 그냥 뉴스킨 쓰세요, 뉴스킨 좋아요, 하하하 여러분 행복해요. 저는 그랬다라면 오늘 강의를 안 했을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이게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이 된다라면 오늘의 1분 1초가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위대한 꿈을 응원하고 정말 커다란 1조, 2조, 10조를 버는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종의 MBA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요. 여러분이 동감하시거나 안 동감하시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언젠가 여러분의 브랜드, 나이키나 코카콜라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처럼 그러한 브랜드를, 여러분의 브랜드를 언젠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쉽게 벌리는 돈은 한 푼도 없고요. 여러분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사람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실망도 엄청 하시게 될 거예요. 실망과 마음 아프고 배신도 당하고 굉장한 이 삼라만상이 여기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미 이 바닥에서 남녀 관계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것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터지게 됩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인간의 속내, 속성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사셔야 돼요.
이거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부지런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리딩을 하려면 여러분이 귀감이 돼야 돼요. 예전처럼 나태하게 게으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한 점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설득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아니면은 감수성을 발휘해서라도 여러분은 누군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 다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네,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책들을 보고 위대한 사람들을 공부하고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 자체가 성공의 모델이 돼야 돼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옛날 10대 때 그냥 좋은 학교 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새로운 신인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욕먹게 되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지인, 친척한테 욕먹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고 욕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욕을 먹어야 오래 삽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도 욕먹으니까 아주 뭐 살도 찌고 그렇죠. 욕먹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끊임없이 욕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인간의 심리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팀 리더십을 배우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MBA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실전이에요. 그리고 좋은 제품도 쓰고 돈도 벌면서 교육을 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죠. 자, 해외시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해외시장 어떤 건지. 여기 탑 25개의 이제 뭐 여러 회사들, 여기 뉴스킨도 있고요. 한국에서 알려진 뭐 아메이도 있고 에이본도 있고 이제 한데,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아메이를 만든 두 창업자 중에 하나의 아들인 딕드보 사장님한테 답장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 그게 저의 큰 그게 있었고, 초창기 뉴스킨 제일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이정석 박사님이라고 물리학, 하버드에서 물리학 박사 하셨던 분, 이정석 박사님의 어머님이 뉴스킨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아마 일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96년도에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한국에서 강의했을 때 뉴스킨과 이 한국의 그거를 한 게 벌써 96년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인데 어쨌거나 그건 뭐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디렉트 셀링 뉴스라고 DSN 글로벌 100이라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야, 저기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구글에서 치시면은 매년 미국 직접 판매 전문지에서 이 기업 리스트를 공개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18년 거예요. DSN 글로벌 상위 20 업체. DSN은 뭐냐면은 디렉트 셀링이에요. 디렉트 셀링.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여기 보시면 1등이 아메이, 2등이 에이본. 에이본은 참고로 영국에서 시작한 거고요. 3등이 허벌라이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독일 거, 이게 포르워크인가 이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가 있고 이제 한데 7, 여기 요때는 9등이에요. 뉴스킨이 2020년도에 아마 7위를 했을 겁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데 어쨌거나 2018년도에 뉴스킨이 9등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 성장률이 3.26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아메이는 마이너스고요. 허벌라이프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것 중에, 자, 여기 영리비율인데 52%고요. 중국이 성장률이 63%예요. 중국입니다.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요건 좀 낮고요. 여기 브라질 업체 네추라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거의 7%가 되죠. 브라질. 그리고 중국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5등이에요. 15% 정도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중국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한국 시장이 지금 거의 포화 상태예요. 한국은 이제 거의 디벨롭이 거의 끝난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도 한국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다른 나라로 더 개척을 하는 게 더 시장 이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폴라라는 업체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21%로 굉장히 성장률은 좋아요. 뭐 그런데 일단 이 정도입니다. 자, 이게 올해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뉴스킨이 7등입니다. 7등이고 여기 보시면 코웨이가 6등으로 나와 있어요. 코웨이, 웅진 코웨이였죠.
보시면 아메이가 1등 8.40 빌리언이고요. 그 다음에 허벌라이프가 4.0 그리고 에이본이 한 4.76 여기 4빌리언대예요. 여기는 여기 독일 회사 그리고 브라질 회사 한국 뉴스킨 터퍼웨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뉴스킨은 7위 아메이가 1위 허벌라이프가 2위 이렇게 그리고 한국 웅진코웨이가 6등을 하고 있다라는 재미난 건데 자 MLM 멀티 레벨 마케팅 컴퍼니들입니다. 2020년 보시면 아무이가 1959년에 만들어졌고요. 에이본이 1886년에 만들어졌어요.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허벌라이프가 1980년도, 자 브라질의 네츄라가 1969년도, 그리고 독일이 1883년. 그래서 여러분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미국의 시초가 아니라 어디가 시초다? 바로 유럽입니다. 독일 그리고 영국 중심으로 1880년대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재밌는 게 여러분 여기 7등은 인피니터스 해가지고 차이나예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커고 있고요. 퍼펙트라는 또 브랜드가 있는데 차이나에서 광동 프라비던스에서 시작한 건데 7, 8위가 다 중국이라는 거. 7, 8, 9, 9위까지가 여기도 보시면 티엔징에서 하는 이쪽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거. 여기는 이제 11등이 폴라예요. 자, 요 리스트에서는 뉴스킨이 1984년에 시작을 했고 유타에서 시작한 12등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보시면 이제 해외 리스트에서 제가 찾아왔는데 여러 회사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중국, 미국 쭉 20위부터 100위까지 제가 쭉 모아온 건데 해외 쪽에서 시장이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60위부터 80위까지 100위까지 쭉 리스트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여러분 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개별적으로 공부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2019년 11월 달에 이제 중국 시장 매출 3분기 20%가 줄었다라는 뉴스킨에 대한 이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줄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제 봤는데 2018년도, 2019년도 중국이고요. 미국 시장이고 한국 시장이고 동남아 시장인데 보시면 2019년도 보시면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랑 한국 시장이랑 삐까삐까해요. 보세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전체 동남아 시장보다 큽니다. 일본보다도 커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매우 매우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미국 시장 바로 다음인데 그만큼 한국에서의 이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해외 나오는 실제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9개월간의 이제 매출을 보는 거예요. 9개월 동안의 매출을 보는 건데 보시면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밖에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이 정말 막강한 소비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네, 중국은 한국의 한 두 배 정도. 인구를 따졌을 적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아직 중국은 더 먹을 시장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떤 자료인데 뉴스킨이랑 한국의 허블라이프를 둘 다 비교해 놓은 거예요.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것이 2004년도에 보면은 허블라이프가 적었습니다. 뉴스킨이 더 컸어요. 거의 뭐 두 배 정도 컸었는데 2013년 정도 되면서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게 허블라이프가 미국 쪽에서 해외 쪽에서는 거의 세계 2위이기 때문에 뉴스킨은 세계 7위라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허블라이프가 많이 이제 쫓아왔구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제로 배팅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허블라이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은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게 봤었던 경험이 있는데 허블라이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비판을 하는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좋아요 좋아요 말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이게 왜 나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다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허블라이프 매출을 보시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거의 비슷해요. 정체 중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 볼게요, 여러분. 인도 시장 보면 여기에 뉴스킨은 안 보여요, 그죠? 뉴스킨은 안 보이고 있어요. 여기 아메이도 있고, 허벌도 있고, 에이본도 있고, 폴라이프도 있는데 여기 뉴스킨은 안 보이는데 어쨌거나 보시면 이게 인도에서 예상치예요. 엄청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여러분들이 좀 하실 줄 아시면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인도 시장도 뚫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포인트가 한국 시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러분이 반드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셔서 해외 시장을 뚫으셔야 돼요. 그게 마땅합니다. 인도 시장이 지금 이렇게 성장할 예측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 인구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에서만 나는 뭐 한국에서만 뭘 해야겠다. 한국에서 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할게. 이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고요. 차라리 인도 시장도 매우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하실 때 여러분 영어는 반드시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으면 유튜브로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공짜로 온라인으로 영어 배울 수 있는 게 지금 되게 많아요. 참고로 전 세계가 여러분 다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여러분도 못 만나지만 대면 비즈니스 못하지만 딴 놈도 못해요. 결국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먼저 줌을 잘 쓰고 비대면을 잘 쓰고 온라인 교육을 먼저 하는 놈이 장땡인데 여러분들이 영어를 반드시 배우셔야 돼요. 이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를 배우시면 전 세계 시장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100명이 들으시는데 집단으로 영어 꼭 배우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게 제품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돈도 벌고 좋은 자산을 만들고 싶은 거라면 이거 하셔야 돼요. 부지런해지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서 내가 뭐 네트워크 마케팅 하겠다? 여러분 뉴스킨 미국 회사예요. 영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착각입니다. 내가 한글로만 하겠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국 시장은 포화 시장이고요. 더 성장할 게 굉장히 지금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겠지만 되게 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워서 이게 토종 브랜드예요. 애텀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토종 브랜드인데 10년 만에 1조가 된 골 때리는 회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애터미의 성장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거 우리 경쟁사니까 나 관심 없어요. 나 애터미 싫어. 이거는 굉장히 지극히 유치원적인 사고방식이고요. 라이벌 회사인데 왜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은 지피지기 백전백패를 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보고 적을 모르면 여러분은 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패배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른 놈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이 아저씨입니다, 바로. 창업 10년 만에 예, 이 토종으로 만든 이분이 어떻게 했는지 박한길이라는 분인데 뭐 포브스에도 나왔고요. 매출 1조 원의 기록, 창업 10년 만에.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뉴스킨 사업도 좋지만 뉴스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브랜드 여러분의 새로운 브랜드로 이런 분이 되기를 바래요 진심으로. 이게 저는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뉴스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네, 1조 원의 신화인데 보시면 한국 애터미 그 다음에 뉴스킨 코리아 나오는데 허벌라이프가 완전 줄어버렸어요. 허벌라이프가 한국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는 2등인데 한국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4등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자, 애터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성장세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11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사우스 코리아, 코웨이가 여기 6등이었었고요. 여기 뉴스킨이 7위입니다. 7위. 여기 매출을 보시면 거의 2배, 요거의 2배가 이제 허벌라이프가 되겠죠. 아메이는 요거의 한 4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워낙 잘 나가고 있는 큰 회사니까 어쨌거나 여기도 막 잘 배워야겠죠. 핵심적으로 이러한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 표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7위는 뉴스킨. 근데 애터미라는 이 회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근데 보면
여기도 말이 많습니다. 애터미 보시면 예, 말이 많아요. 여기 보면 한국 아메이가 몇 년 동안 매출액이 정체예요. 그래서 뭐 허벌라이프도 매출이 줄어들었고요.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외국계 회사예요. 외국 회사죠. 근데 여기 제가 지금 기사에서 따온 건데 애터미는 100% 지분을 배우자 도경희 씨, 자녀인 박지윤, 박향결 씨랑 4등분을 했고요. 재미난 게 보면은 배당금 총액이 500억을 받았어요. 작년에 2019년에 배당금 총액. 결국 각각 127억씩 받은 건데 작년 애터미 영업이익이 1100억이에요. 즉 여기에 절반 가량을 배당금으로 쓴 거예요. 이게 뭐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 애터미라는 회사는 결국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들어 놓고 배당금의 반은 자기 가족이 다 가져가는 구조예요. 그리고 남는 거 가지고 배당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를 애터미 하시는 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즉 창업자 가족만 제일 많이 버는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 애터미의 팩트입니다. 또 하나 장수 돌침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별이 다섯 개 하시고 하는 이 최창한 회장님이 침대만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직접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다른 데 아마 외국계였을 것 같아요. 직접 들어가셔서 배우셨어요. 직접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신 다음에 나와서 본인만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메이드 인 강남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업체인데 여기가 잘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이트가 이제 돌아가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분은 뭐냐면 장수 돌침대라는 자기만의 브랜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60이 넘는 나이에 또 들어가서 배우신 다음에 자기 것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존경스럽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을 여러분 이렇게 결국 여러분의 브랜드 언젠가 저는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한국 사람이 토종 브랜드로 전 세계를 누비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되지 않아야 될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책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책들을 과연 몇 권 읽었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트렌드다 라는 책. 이건 옛날 책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뭐 멘토링이다. 이렇게 해봤어요. 책이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1년에 1억 벌기. 애터미 성공의 비밀. 직업의 판을 바꾸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책을 쓰셔서 이렇게 출간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어차피 하실 거라면 예, 이렇게 SNS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건 옛날 책 같죠. 현대 미디어에서 나오는 80년대 책 같은데 이미 그때부터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책을 나는 이런 책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코비드-19 이런 책도 있고 이렇게 마케터 하는 김유신이라는 친구가 하는 것도 있고요. 자 이런 책도 있고요. 행동백서 유통의 판을 바꾸다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과 책들을 분석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것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남들 것도 알아야지 우리의 장점, 단점을 알게 됩니다. 이건 아메이의 역사를 보여주는, 매출을 보여주는 표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했구나. 뉴스키는 1999년도에 엄청 떨어졌다가 왜 떨어졌는지 여러분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랬다가 어떻게 다시 올라가게 됐는지. 컴퓨터가 좀 느려지네요. 잠깐만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뉴스킨이에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보시면 6년 동안 뉴스킨은 엄청 발전을 합니다. 이때 2003년부터 8년까지 하이리빙은 떨어지고 다른 뭐 NRC도 좀 올라가고 여기는 업종 탈퇴가 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이런 자료들도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킨의 장점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단점은 무엇인가 아셔야 되고요. 다른 회사의 히트 상품은 무엇인가 했을 때 여기 보시면
뉴스킨 코리아 여기 8등이 있네요. 에이지락 뉴스스팬 3 패키지. 요게 판매액이 요렇게 나오고, 애터미는 여기 해모힘이라는 건 이렇게 많이 팔렸다라는 거. 뉴스킨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그래서 다른 뭐가 어떻게 팔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 어디가 사람들의 성향이 뭐의 소비 성향이 있는지를 아시게 됩니다. 이건 2003년도에 이제 뭐 매출 이건데 2003년도 거고요. 2010년도만 해도 여러분 애터미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만 해도 6위였어요. 별 볼 일 없는 회사였고요. 그 당시에 뉴스킨이 3등을 합니다. 허벌라이프가 2등이었고 이게 바로 10년 전 데이터예요. 10년 전만 해도 이랬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3년 뭐 전 세계 종사자 3천만 명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2007년부터 쫙 올랐어요.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즉 2015년까지가 굉장히 성장세예요. 그래서 이때 활동했던 분들은 다 엄청난 돈을 벌으신 거죠. 즉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는 이미 조금 이 증가 추세는 좀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2000 언제부터? 15년부터. 그래서 한국은 지금 정체된 좀 시장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해외 시장, 개척 시장을 더 뚫는 게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킨이 왜 2위 자리를 뺏겼는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여러분 뉴스킨이 2등이에요. 2013년도 보시면 허벌라이프가 3등이었는데 거의 삐까삐까입니다. 2, 3, 4가 거의 똑같아요. 1등 하나 빼고 나머지가 5천억씩. 요게 1조 5천억 시장이고요. 요게 1조 1천억 시장입니다. 즉 요거 두 개 합치면 한 3조 시장 되겠네요. 그죠? 3조 시장. 나머지 것들은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여기 등록 판매 원수를 보면 아메이가 100만 명, 뉴스킨이 이때가 47만 명, 허벌이 33만 명, 애터미가 202만 명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판매 원수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명이라 보시면 되고요. 2014년도 뭐 이런 자료가 있고 2017년도가 어떻게 되냐면 2017년, 14년도에 애터미가 쭉 올라와요. 이때 보시면 2012년부터 17년까지 뉴스킨은 성장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지 허벌은 만약 떨어져요. 떨어지고요. 아메이도 시장이 아주 느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아메이랑 뉴스킨은 성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뉴스킨은 좀 떨어졌고요. 애터미만 올라가고 있는데 허벌은 떨어졌고 이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도 이제 증감률이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증감률에서 뉴스킨 같은 경우 1%도 증가를 못해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서 성장이 조금 멈추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서 왜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고 그 부분을 헤쳐나가야 되죠. 그래서 다섯 개 합친 거가 나머지 130개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10개 회사, 5개 회사가 거의 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것도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총 매출이 다 합친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팔리는 것들. 보시면 쫙 올라갔다가 2004년에 올라갔다가 훅 떨어져요. 이때 완전 떨어졌다가 이때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이 거의 5조 시장이에요. 5조 시장을 다 나눠먹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은 얼마다? 5조입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로또 시장이 여러분 4조 시장이에요. 대한민국 로또 시장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더 크다라는 거 재미있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2018년도 그 자료 이제 쭉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도 증감률을 보게 되면 뉴스킨 같은 경우에 증감률이 똑같아요. 아메이나 뉴스킨이나 거의 0%대, 1%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30만 명, 여기는 거의 100만 명. 그래서 뉴스킨이 사람들 30만 명에서
왜 멈춰 있을까? 요게 이제 재미난 거고요. 여기서도 보면 간 고등어까지 파는 2019년도 기사인데 여기는 뭐 별의별 거 다 파나 봐요. 일단 이거는 뭐 예. 뉴스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장품과 이런 예, 헬스 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은 뭐 커피도 팔고 별의별 거를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 그래서 이 뉴스킨이 매출이 20% 성장했지만 허벌라이프는 60% 떨어졌다는 거. 허벌라이프는 거의 한국에서는 지금 등수에서 좀 5년 사이에 4위로 밀려난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 애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 기반으로 해서 급성장을 하고 해외에서는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판매원이 332만 명이에요. 애터미 같은 경우. 아메이의 3배고 허벌라이프의 14배에 달하는 숫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이 애터미가 이렇게 많은 회원들을 가지게 된 게 이유가 뭘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교 기반이 있다는 부분이 되게 특이점이라는 것이죠.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올해 거를 보시면 여러분 전 대한민국에 있는 업체가 130개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업체가 이 130개고 매출은 5년 동안 5조 시장이에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후원 수당도 거의 1조 7천억 요거예요. 등 전체 등록자 수가 여러분 800만 명, 830, 870, 900, 830 떨어졌죠. 70만 명이. 즉 대한민국에서는 800만 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5천만 명 중에 800만 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종사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핵심 여러분 한국 시장은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해외 시장 개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5조 시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고요. 이렇게 5조 시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 뉴스예요. 올해 2020년 3분기에 뉴스킨이 매출이 7억에서 7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올해 이제 3분기에요. 9월 30일자로 석 달 동안 한 걸 보면은 역시 한국이 동남아시아랑 총 매출과 똑같아요. 일본보다 높고 홍콩보다 높고요. 미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 한 나라에서 미국에서 총 통틀어서 하는 거에 매출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이 뉴스킨의 충성 고객이라는 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두 배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고로 2018년보다는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질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산업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고요. 포화 상태라는 거 한국 시장 자체가 이건 뭐 충분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뉴스킨이 3등입니다. 3등. 아메이 1등, 애터미 2등, 뉴스킨 3등, 그 다음에 허벌 같은 경우는 5등으로 떨어졌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요, 여러분. 밑에는 뭐 거의 뭐 400억, 500억, 800억, 1000억이 안 됩니다. 1000억 하나 넘는 게 여기 시크릿이 1000억 좀 넘고요. 다 뭐 1000억 미만대가 많습니다. 뉴스킨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5000억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2020년 자료고요. 5조라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 뭐 충분히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도 많고요.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한 친구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감출 수도 없고 감춰서도 안 되고 다 오픈되는 투명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 극소수가 극다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극소수가 극다수를 먹여 살린다는 거. 그래서 1억 원 이상 받는 사업자 수가 2천 명, 비중은 1%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50만 원 미만이 거의 120만 명이 83%가 50만 원 미만을 받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보면은 뉴스킨의 1인당 수령액이
아무이나 애터미보다 훨씬 높아요. 여기서 보시면 금액은 훨씬 높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록 회원수는 30만 명, 한국 아미는 한 100만 명, 애터미는 350만 명, 유니시티가 15만 명, 허벌라이프가 6만 7천 명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30만 명 정도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이것도 에이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이본은 영국 회사예요,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된 회사인데 쭉 떨어지고 있다는 거. 한국에서는 퇴출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한 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이것도 유튜브에서 갖고 온 거고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럼 여러분이 코로나 이후에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에 빨리 적응하셔서 이거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제품을 소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하셔야 되고, 다른 업체들도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메이 같은 경우 올해 6월 달에 이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랑 디지털 혁신 과제 수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어요. 아메이는 이미 카카오랑 뭔가를 했고요. 애터미는 7월 달에 유튜브 공식 채널 애터미 파크를 만들었어요. 석세스 아카데미 생방송 진행하고 있고, 뉴스키는 오프라인 매장 라이브 센터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더 공격적으로 나가셔야 할 겁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MLM 같은 경우 미국에서 가장 미국에 이제 베이스를 둔 게 아메이, 허벌라이프, 메리케이, 포레버리빙, 뉴스킨인데, 한국에서는 요 세 업체가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영국 중심으로 된 거는 바로 요 세 업체입니다. 에이본, 캡틴 투어, FM 그룹 이렇게 있고, 요거는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러한 회사들이에요. 영국 회사가 있고, 요게 독일 회사가 있는데, 사우스 웨스턴 어드밴티지가 1855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1900년대가 아니라 1855년부터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이 이제 쭉 있는데, 요건 넘어가고요. 최상, 탑 이제 미국 자료예요. 미국에서 봤을 적에는 아메이, 아본, 에이본, 허블라이프, 네츄라, 보르테크에서 최상 이제 회사인데, 이제 뉴스킨 같은 경우는 7위니까 그래서 빠졌어요. 7등이라서 그게 좀 애석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해외에도 이미 뿌리가 내려졌고 사라지지 않고요.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커 가고 있는데, 한국 시장은 이미 피크를 쳤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적성에 맞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몽하는 걸 좋아하고 교육하는 걸 좋아하고 개척 정신이 있다라면 영어를 배우셔서 더 해외 쪽으로 뻗어 나가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도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됩니다. 치킨집 연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레스토랑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이게 기본적인 진리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고, 여러분과 맞는 회사 선택하시고 최소 1년 동안 모든 것을 습득하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영어를 배워서 차라리 해외 시장을 온라인 언택트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충분히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만 바라보지 말라는 게 저의 오늘의 이제 결론이에요. 빨리 여기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적응을 하셔야 되고, 요거는 제 개인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 뭐 세바시도 보실 수 있고 하시는 거고, 오늘의 이 강의 후기는 제 카톡 켄트맨으로 보내주시면 강의 후기는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딱 정확하게 10분 남겨놓고 제가 이제 요 강의 모든 자료는 요거를 이제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 구전으로 어떤 유통 구조의 혁신을 이뤄서 중간 마진을 없애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쿠팡, 아마존, 참고로 아마존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만 명을 더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넷플릭스 아주 돈 잘 벌고 있고요. 아마존, 쿠팡, 온라인 게임, 모든 온라인 IT 중심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까지의 네트워크 마케팅, 사람을 만나서 직접 제품을 써보게 하고 즐겁고 이것들이 지금은 아시겠지만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방송에서도 뭐 다단계 하다가 사람이 감염됐네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의 위기인데 기회로 만드셔야 되는 게 여러분 오늘처럼 온라인 줌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로 빨리 적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저 또한 오늘이 이제 24번째로 이 줌 강의를 하는데 저는 2.5단계 했을 적에 일주일, 뭐 2주일 동안 뭐 밖에 나가지도 못할 때 저희 지인들 대상으로 이런 온라인 강의를 해드리면서 저 또한 줌에 빨리 적응을 해서 줌을 통해서 뭐 브레인 스포츠 국제대회라든지 다른 것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는 여러분 내년 겨울까지 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행하다라면 우리 이 코로나 변종이 더 심해지면요 여러분 2022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 내년 가을 겨울까지는 반드시 가게 될 거라서 여러분 1년은 최소한 1년은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의 코로나 시대에 적응을 하셔야 되고요. 과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이미 과거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가고 마음껏 자유롭게 누비는 게 당분간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빨리 적응을 하시고 앞으로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여러분이 잘 적응해서 성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뭐 질문 같은 거 한두 가지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사장님도 혹시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화면을 보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트킨 사장님과 대화 나누고 싶으신 사장님들도 좋습니다. 일단 내용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손으로 오케이 해드릴까요? 산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우리를 비판하거나 단점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 말을 믿고 구전으로 카더라가 옛날에도 카더라 했지만 지금도 카더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를 믿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했을 때 한국 시장은 아까도 보여드렸겠지만 여러분 미국 시장 매출과 한국 시장 매출이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한국의 충성 고객이 되게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인도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즉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벌겠다라고 한다라면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외국 시장, 해외 시장을 여러분들이 뚫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큰 베네핏과 그러한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언젠가는 여러분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진짜 이게 학교다, 공부하는 거다.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산업을 공부를 하고 헬스를 공부를 하고 화장품을 공부를 하고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되고 우리 뉴스킨 것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업체들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하셔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가 최신 트렌드 2020년 거를 쫙 갖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내공이 강해집니다.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큰 산업이고 지금 인도 시장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정말 매력적인 아프리카 시장도 커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만 하는 것은 우리 인구가 여러분 5천만 명 중에 800만 명, 900만 명이 이미 여기에 종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메이가 됐건 뉴스킨이 됐건 애터미가 됐건 다 합쳐서 여기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더 키울 시장은 결국 해외 시장이 더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딱 맞춰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켄터키 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붙이는 게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다. 지금 이 코로나를 저희는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사님의 또 강의를 듣고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저희에게는 또 주어진 것 같고요. 저희도 빨리 온라인 비대면 언택트에 적응해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반열에 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켄트킴 강사님께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네, 너무 좋습니다.